자,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약속해드렸던 것처럼 발해에 대한 역사를 또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거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신라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걸 앞전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라 중심의 역사관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대주의적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랬는데, 김부식의 이제 삼국사기를 대표적으로 봤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일연의 삼국유사를 좀 대비시켜서 보게 될 거고요. 또 김부식이 살았던 시대 같은 시대로만 놓고 보더라도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같은 것하고 또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서 이를테면 사대주의적인 정책들을 펼쳤다.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요, 통일신라 시대라는 말을 쓰고 발해를 약간 곁가지처럼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남북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남북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저 남쪽 지역에서 통일을 이뤄낸 신라를 좀 높게 평가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반영돼서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발해라는 것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요 이제 개념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제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발해에 대해서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거를 이제 획책하면서요. 동북공정 획책하면서 마치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이 중국 역사의 일부분인 것처럼 자꾸만 또 우격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격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분통 터지는데 우리가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문제 건드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무덤덤한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중국 역사 속에다가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약간 억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의 영토나 이런 데들이 중국의 역사 일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쪽을 흡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좀 이제 우려의 시각들도 있기도 하고요. 뭐 장기적으로 일단은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아시아 일대를 통합해 나가면서 이게 중국이었다, 전부 다. 그냥 우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실은 좀 있잖아요. 예. 이런 그 측면들을, 좀 이제 역사를 좀 바로 세우고 우리의 역사 좀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살짝 좀 이제 시험에는 조금 비껴간 얘기일지 모르지만 좀 필요한 인식이 아닐까 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이 세운 나라입니다. 대조영이 이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건국을 했죠. 동모산 일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됐는데 이게 보면은 말이에요. 보면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지점들이 매우 중요하게 좀 언급이 되고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잘 가지고 있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유물들 같은 것도 많이 좀 보고요. 그죠? 그래서 정해공주묘 같은 데라든가 그래서 모주림 천장 양식 네모를 이렇게 막 엇갈리듯이 쭉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걸 모주림 천장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온돌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온돌이 지금 서양으로 또 팔려 나간대잖아요. 우리의 온돌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 어떤 문화의 한 부분일 텐데요. 이 온돌 장치 같은 것을 고구려의 온돌 장치를 또 이제 이렇게 발해가 계승했다라고 하는 점 있잖아요. 그런 점들도 매우 또 중요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당의 장한성 주작대로를 모방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고구려의 문화 양식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 외에 보낸 외교문서 같은 데에 나는
나는 고려의 왕이야 이렇게 써요. 근데 그 고려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고려가 아니라 예전의 고려, 즉 고구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구려 왕이야 라고 이제 자신을 밝히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걸 봤을 때 발해는 분명하게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제가 지금 쭉 불러드렸던 부분들 있죠. 이것이 이제 발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의 성립과 발전에서 자 무왕입니다. 무왕, 무왕 대무의 이름에서 느껴지지만요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게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게 좀 힘을 키워가지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익을 도모했던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자정련은 인하를 사용했고요.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자, 당과 대립을 하고요. 당에 흑수부 설치가 있으니까 흑수말가를 공격했고 장문유 장군을 통해 가지고요 수군이 이제 당의 산둥반도 지방까지 쭉 내려가서 우리 이제 서해안을 타고 가다 보면 툭 튀어나온 데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 산둥반도 지방까지 가서 공격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속된 표현을 따지면 선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말이야 이 발해를 어떻게든 와해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른바 이의제의 전술이에요. 이의제의 제의. 당나라 입장에서도 말이에요. 이 말갈족들, 그러니까 이 발해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이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요. 거기를 이제 이게 들썩들썩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 좀 이제 혼란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발해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직접 손을 쓰기보다는 뒤에서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전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흑수부를 설치하고 흑수말갈 흑수부를 설치해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것에 여기에 이제 흑수말갈 공격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당시에 당나라를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는 돌궐 일본과 역시 연결되어 있고요. 당과 신라는 견제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맥락이에요. 우리 동서진영과 남북진영의 대립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연장선이 좀 있고요. 당과 신라를 견제하려는 이런 이제 태도들을 쭉 가지고 있었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유지가 됐던 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무왕 때 얘기고요. 문왕입니다. 아, 이 느낌이 좀 와야 돼요. 문왕이면 뭔가 좀 이렇게 이게 힘보다는 나름 이렇게 좀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원만한 외교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느낌들 좀 주죠. 자, 그래서 이제 문왕 같은 경우에 또 독자적 연호 나왔어요. 대응. 자, 독자적 연호는요 자주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막 하는 거거든요. 연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이후부터 단기를 썼던 것을 서기로 바꿨어요. 이것은 물론 세계화 시대에 좀 부합하는 측면도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있긴 한 거죠. 연도를 계산하는 법이 다 다른 거보다야 그게 좀 더 서양하고 좀 친근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그죠 서로 교류할 때에도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단기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잘 부르지를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연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연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연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서양의 예수 탄생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도를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연호가 있을 때 중시하는 것은 이들이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주성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적 연호인 대응을 사용했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 당과 친선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합니다. 아까 무왕 때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는 이제 당이나 신라와의 이 견제 관계를 주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당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주자감이 나옵니다. 주자감. 주자감이 나오는데 고구려 때는 태학이 있었고 신라에는 국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주자감. 국립대학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언급해드렸는데 상경용천부에 즉 도읍에다가 주작대로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작대로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방했고, 여기 보면 이제 주작대로라 그랬으니까 도교적인 그 색깔들이 좀 곁들여졌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와의 상설 교통로를 개설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라도입니다. 신라도가 뭐 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라로 통하는 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굉장히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대요. 신라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신라가 결국에는 이들 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를 더더군다나 외세의 힘을 빌려와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점에 대한 불만, 지적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신라도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제 좀 약간 교류,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교류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인정을 해주는 단계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문왕 때에는.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이제 봐두시고, 선왕입니다. 선왕. 선왕.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있잖아요. 이름들도 같이 좀 비교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역시 독자적 연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말갈족을 복속했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요동은요, 우리 이제 왜 한반도 요렇게 끝자락에서 중국 쪽으로 갈 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는데 보면 그쪽 자락에 요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요하라고 불리는 요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동쪽이면 요동이고 거기에 서쪽이면은 요서예요. 그러니까 요동 지역이다라고 하면 요하 요쪽 요하보다는 우리 쪽에 가까운 요하를 기준으로 우리 쪽에 가까운 지역 여기를 요동 지역이라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진출하면서 최대 영역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제도도 정비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짜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다라고 이제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다. 발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최고 전성기가 바로 선왕 때였다. 해동성국이란 말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무왕과 문왕과 선왕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셨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발해 영역들을 좀 보는데요. 여기가 이제 동무산,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요렇게. 자, 요렇게 있을 때, 이럴 때 여기가 이제 동무산 지역 일대에서 시작됐다 했는데, 여기 이제 동무산이 있어요. 발해 위치 대략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해 면적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발해 영역도 한번 요렇게 봐두시면 좋겠고요. 요 아래쪽은 이제 신라예요. 여기서 보면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동강이요. 평양이면은 대동강이잖아요. 그 대동강 이남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신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영역을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후삼국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후삼국시대. 신라의 하대를 앞선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신라의 하대 모습은 극도의 혼란기입니다. 그리고 그 극도의 혼란기 속에서 왕이 너무 수시로 자주 교체가 되었다. 뭐 몇 달 만에 쫓겨나는 왕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왕은 허수아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를 내세워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권력의 힘이 혼란스러워지고 이게 중앙 권력의 힘이 약화가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의 영향으로 지방의 세력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지방 세력들이 떠오르고 이 지방 세력과 누가 결탁했다 그랬어요. 종교적으로는 선종불교 그리고 육두품 세력까지 결탁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을 텐데요. 이제 그 속에서 아주 힘 있는 아주 힘이 센 이제 저들이 그 저 호족 세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방 성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주 출신 견훤이 완산주에 가서 완산주면 지금의 전주입니다. 전주에 가서 도읍을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을 했습니다. 900년에. 자, 후백제, 백제를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옛 고구려의 백제 땅을요 일정 부분 회복을 한 거예요. 지금 옛 백제 땅을 일정 부분 회복을 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요 지역 일대가 가장 비옥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1차 산업, 옛날에 1차 산업만 있는 거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황금진 들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일대라고 이제 본다면은 이 후삼국이 후삼국 중에 이 후백제가 이 경제적으로 기반이 좀 탄탄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라에는 당연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한 대 어우러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농민에게 과도한 수치, 호족 세력 포섭에 대한 실패,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견헌이 세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견헌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제 금산사, 전주의 금산사에다 가둬버리고, 자기들이 왕을 하려고 막 나서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견헌이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탈출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왕건하고 손을 잡고, 왕건이 후백제를 공략하는 데에 아주 큰 공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참 이게 이 권력 앞에서는요 부모 자식 관계도 진짜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견헌의 케이스예요. 그런데 견헌의 캐릭터를 살짝 들여다보면 견헌이 되게 이렇게 막 인정이 많아가지고 또 인덕이 많아서 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성격도 좀 이제 그쵸? 네. 좀 이렇게 괄괄하고 말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 호족 세력의 포섭 실패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후백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를 봅니다. 후고구려를 보면 신라 왕족 출신 궁예가 송악의 지금 개성이죠. 여기다 이제 도읍을 정하고 901년도에 후고구려를 이제 건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철원으로 도읍을 옮겨요. 철원 지역이다 그러면은 개성보다는 조금 동쪽으로 가면서도 조금 아래쪽 정도가 될 건데,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마진 태봉 등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독자적 관제를 정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다른 호족들을 이제 탄압을 했고 미륵 신앙이라는 걸 내세워요. 내가 미륵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미륵인이라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전제 정치예요. 나는 너의 속마음을 안다. 나는 관심법을 쓴다 그래요. 관심법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너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야 이런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왜 물어봐 근데. 물어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막 이거 일종의 이제 양심에 대한 침해이고 나름의 사상 검증의 수단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미륵 신앙을 좀 활용해 가지고요 전제 정치를 했고요. 결국엔 이런 정치를 하다가 신망을 잃은 궁예가 축출됐습니다. 뭐 썰도 많습니다. 축출된 궁예가 바닥에 널어놓은 곡식 막 집어먹다가 배고프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 원래 역사에서는요, 패배자에게는요, 엄청난 올가미가 씌워져요. 패배자에게 그 일종의 딱지들이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승자의 위상이 올라가요. 승자에게 정당성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왕건도 이 궁예와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왕건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궁예를 몰아내고 자기가 고려를 건국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당성을 우리가 좀 이제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당성을 찾는 과정에서 궁예 같은 패배자들은 굉장히 이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도 좀 있을 거다. 사실관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좀 역사적 승자들이 역사 패자에 대해서 아, 이렇게 색깔을 덧입히는 이런 이제 과정들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해석의 방법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고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는요 경주 일대의 경상도 지역으로 영토가 축소가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경순왕이 이제 신라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경순왕의 영향력이 그나마 미쳐지는 범위라고 해봐야 경주, 금성 있잖아요. 요 일대입니다. 경주지요.
그러니까 자기네 도읍지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이 호족들이 다 갈라먹어가지고요. 힘을 전혀 그쪽에다 쓸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라 경순왕도 어쩌면 순순히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엔 자기가 나중에 다시 이 저 경주 지역을 맡는 예, 경주 지역에 우리 이제 고려 시대로 가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호족들을 이제 좀 규합하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신간 제도다 기인 제도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신간이면 그 지역일 때 이제 할당받은 지역일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경순왕은 이제 경주 지역의 사신간처럼 이렇게 이제 되었고 기인 제도다 그러면 인질처럼요 그 호족의 자식이나 이런 애들을 이제 이 수도에 머물게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경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지만은 자기 이제 한계를 인식하고 왕건에게 순순히 이제 자기 권력을 내어놨던 그런 인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의 이제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거는 좀 보이실까요? 보이시겠지만은 또 이 정도 보이시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또 우리나라 지도 엄청 그려봅니다 진짜. 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자 경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도 삼국시대 이후의 얘기인 건 아시죠? 그 전에는요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국가라기보다는 요 일대가 우리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추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국경의 개념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위에는 지금 발해가 있습니다. 발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후고구려가 되는 것이고 요쪽이 이제 후백제이고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이렇게 해서 신라가 많이 찌그러지고 후고구려 후백제 많이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전히 발해는 있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지역 있잖아요. 여기 이제 송악이다 개성이다 그럼 여기고 개성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옆쪽에 이제 철원이 있어요. 이렇게 철원이 있고 후백제로 가면 이제 완산주 전주가 있다 그랬는데 전주가 요쯤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원래 한쪽으로 좀 수도가 많이 치우쳐 있죠. 경주 이 설하발 요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제 그런 정도가 되죠. 위치까지도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삼국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후삼국의 이제 대결 구도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 견원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그 눈을 피해 탈출해서 왕건을 이끌고 다시 후백제를 치러 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치러 오는 셈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러면서 길도 다 안내해주고 어떻게 공격하면 된다라는 것이 다 짚어줘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 거죠. 완전히 왕건한테. 그 바람에 이제 왕건이 백제를 굴복시키는 게 좀 수월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우삼국의 성립의 모습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 지금 이제 왕건이 이걸 통합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역사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고려가 될 거예요. 고려가 될 때고요. 고려다 그랬을 때는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매우 뚜렷했다는 점이고요. 그거를 이제 왕건이 10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제 그 의식들을 활용해서 이제 북진 정책 있잖아요. 북쪽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걸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양선 같은 데를 서경으로 정해서 거기를 매우 중시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수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지방 호족들을 이제 천에 갈 텐데 결혼을 통해 가지고 지방 호족들을 이제 부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장인과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공식적으로만 29명, 비공식적으로 막 90명 정도로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족들을 달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호족들을 달래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쓰는 거죠. 세금도 좀 이렇게 좀 조율해 주고 낮춰 주고 말이에요. 부당하게 이제 또 누구한테 이렇게 좀 당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또 막아주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되고, 이 와중에 또 불교도 장려합니다. 불교를 장려해서 이거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식을 한 대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울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왕건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 그리고 자기의 통일 과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에 대해서는요, 왕치성을 주는 사명정책이라는 것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회유의 요 이제 틀을 만들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막 칼을 쥐고 여기 이제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쳐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한 번에 이게 다 되진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지방 세력가들도 나름의 자기네들의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것인데, 여기를 가서 그냥 야 꿇어 그런다고 대번에 꿇겠어요? 그러니까는 회유하는 것으로는 결혼도 하고 왕씨성도 주고 막 이렇게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될 때는 힘으로 또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런 전략들 쓰는 거고, 고려의 이제 4대 임금이 광종입니다. 광종. 광종이니까 광종 때 가면 또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삼국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고려로 통합되어져 가는 얘기까지를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 보다 더, 방금 전에도 이제 왕건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려 시대로 오면 올수록 자료가 많아지죠. 이제 고려 조선으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그럴 거예요. 자료가 많아지고 사료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삼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저 남아 있는 사료들이 그닥 많진 않으니까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고려 때부터는 보다 더 이제 좀 체계적이고요. 그러면 사료가 많이 이제 좀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이제 우회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왕권이 점점 좀 강화되는 것이 사회의 발전적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요, 지방의 토세력이나 이런 애들이 마음대로 날뛰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는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측면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민주주의로 오면 이제 그 왕권이 강화됐던 것들도 다시 해청모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주권을 나눠주는 거지만, 그러나 왕정시대 때라고 한다면 그때는 민주주의 이전 시대에는 왕권을 오히려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사회의 혁신적인 그 변화의 모습이기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힘이 세지니까 이제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이럴 수 있는 힘을 많이 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견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 권력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서 고려 시대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준비 잘 좀 해 오시면 좋겠어요. 준비할 거 별거 없습니다. 한번 책을 쓱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해드린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될 핵심적인 요약 정리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래서 고려에 대한 이 좀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의 정책에 대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